토익 단어 38번째 be aware과 know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거를 제가 아마 옛날에 한번 다루긴 했었을 건데 이번에 이제 토익 단어 편으로 이제 하면서 토익 단어에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ware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be aware of something, 그 다음에 know something. 이거를 둘다 보게 되면은 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be aware of 땡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자각하고 있다 또는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노 땡땡이라는 그냥 단순히 무엇 무엇을 평소에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e aware of 땡땡 하게 되면 그 순간 무엇을 자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수로 새우버거를 사간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aware 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be aware of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인지하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 어떠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know 땡땡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평소에 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o you know this song이라고 하게 되면 너이 노래 알아?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갖다 놓고 are you aware of this song 하게 되면 너이 노래를 인지하고 있니? 이렇게는 잘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Do you know this song? 너이 노래 알아?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거고요. Are you aware of the problem? 이라고 하게 되면 너 문제를 알고 있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인지하고 있니? 자각하고 있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Are you aware of the problem? 확실히 be aware of 땡땡, know 땡땡 둘다 땡땡을 알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차이가 보이시죠? 그 순간에 그것을 자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be awar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be aware 가지고 한번 예문들을 만들어 볼게요. 관리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매니저를 보면서 또 어떤 부장님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이게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때 be aware를 사용을 해서 I guess the manager is not aware of the ris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guess the manager is not aware of the risks. 자, 그녀는 제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말, 인지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다라고 표현할 때도 be aware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She was aware. 자, 그녀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She was aware that I was hung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he was aware that I was hungry. 자, 그녀는 남자친구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요. She became aware. 자, 이제 눈치를 채게 된 거죠. 눈치를 챈 거니까 became aware. aware 된 거예요. She became aware that her boyfriend was lying. She became aware that her boyfriend was lying.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know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I know him, I know her 이런 거다 아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 사용해 보지 못 했을 법한 이제 그런 예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는 그가 말이 막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야, 나는 그런 걸본 적이 없어라고 사용할 때 이거를 know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죠. I've never known him to be stuck for words before. 자, 이제 분석해 볼게요. I have never known. 절대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해 왔다는 거죠. 알지 못해 왔다. 그래서 known him to be stuck for words before. be stuck for words라고 하게 되면 말로 막히는 거예요. be stuck for words. 그래서 I've never known him to be stuck for words before. 전에 걔가 말문이 막히는 거를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다는 걸 알지 못했다 이런 건데 말문이 막히는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라고 할때 여러분이 뭐 I've never see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I've never kn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게 되면 사실 두 가지 뭐 또는 뭐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가능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배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알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웠다라는 느낌이 알게 되었다는 단순하게 lear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네가 그 업계에 계속 있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을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업계에 오랫동안 있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곧 업계의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할 때는요, get to know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He would get to know the people in the industry soon. He would get to know the people in the industry soon. 자, 그래서 get to do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do something, 땡땡,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앞에 get을 붙였는데, get to do something은 무언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get to know가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He would get to know the people in the industry soon.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어휘를 살펴보시는 길에 이제 know랑 이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know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으셨을 법한 I've known, 그 다음에 뭐 I would get to know 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